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무기진 그리고 인천방송군학교 소속의 김우승님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적이? 현재 프로 전적은 6전 6승을 기록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MKF 파이널에서 1라운드에 처음으로 초반에 KO 시킨 경기랑, 나머지 하나는 작년에 있었던 일본의 마사야 카토 선수와 처음 국제전으로 가려서 시합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훈련은 일단 학교에서 저희가 체대 입시반이라고 체육특화반이라서 거기서 체력운동이랑 근력운동도 하고, 저기 끝나고 와서 체육관에서 로드업 뛰고 하고, 관장님이랑 미투훈련 그리고 샌드백훈련 같이 하고, 나머지 필요한 근력운동이나 체력운동은 제가 알아서 하고 훈련 지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은 조금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운동도 운동이지만 제가 나중에 체육관 운영하려고 생각해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수라면은 큰 무대에서 챔피언 벨트를 얻는 거를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일단은 현재 제 가장 큰 목표로서는 작년에 K1에서 챔피언이 되셨던 사사키 히데키 선수를 제가 정말 좋아하고 팬 입장으로 보는데, 체급도 저랑 비슷한 체급이고 해서 제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커리어 쌓고 해서 나중에 지금 히데키 선수가 갖고 있는 K1 벨트를 제가 도전해서 이겨서 꼭 갖고 오고 싶어요. 취미는 야구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야구 보고 야구 하는 그냥 뭐 애들 PC방 가고 할 때 저는 격투기 영상이나 야구 동영상을 주로 이렇게 챙겨보고. 저는 제 장점이자 주특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스피드 면에서는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펀치 스피드나 킥 스피드 이런 거를 좀 저의 주특기라고, 남들이 로켓 하나 찰 때 전 두 개 차는 그런 게 주특기라고, 연타 능력? 그리고 사실은 아까 물어봤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마지막에 이런 정말 좋은 기회가 와서 영광이고, 그 마지막인 만큼, 고등학교의 마지막인 만큼 정말 수원을 불살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울 예정이고요. 정말 악으로 깡으로 고등학생이니까 패기로 열심히 덤벼서 꼭 제가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생 선수들만 하는 그런 토너먼트 경기인데, 우선 저는 MKF에서 이제 고교 파이터로 방송도 타고 이제 이름을 조금 노출시켰는데, 그만큼 다른 선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런 무대에 좀 걸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만큼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면은, 저는 응원을 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는 편이라서, 팀까지는 안 바래도 많이 저 응원해 주시고 하시면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팀 내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서 마지막에 제가 부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팬은 소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저를 응원해 주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선수, 좋은 경기에서, 저는 이길라고 하는 것보다 재밌는 경기에서 김우승 선수는 경기를 재밌게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만큼 열심히 해서 재밌는 경기 보여줘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현재 서울 T클럽에 주진규 선수를 예전에 막 인터뷰 할 때 그때도 계속 주진규 선수 막 엮고, MKF에서도 주진규 선수 활동하니까 많이 엮으시는데, 뭐 물론 저보다 전적도 훨씬 많으시고 실력만으로도 제가 인정할 만큼 정말 잘하시는 선수인데, 계속 엮다 보니까 붙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K1 유스 챔피언십의 경기에 나오면 언젠가는 맞붙어야 할 상대가 아닌가 생각해서, 맞붙으면 그냥 꺼려하지 않고 기꺼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저희 체육관 관장님이자 저희 스승님이자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서도 정말 많이 존경하고,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또 선수 은퇴하고 나서도 지도자로 했을 때
저희 반장님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존경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그냥